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소래포구에서 벌어진 꽃게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 최대의 어시장으로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고 저렴한 해산물을 구매하러 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꽃게 판매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에서 구입한 꽃게가 다리가 없거나 썩은 것으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본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소래포구 상인들은 자정대회를 열고 바가지 요금이나 섞어 팔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인 대표는 큰절을 하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꽃게 바꿔치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라는 분이 소래포구에서 구입한 꽃게가 전시용과 다르게 다리가 없거나 알이 없는 것으로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상인들의 거짓말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비판했습니다. 소래포구 상인들은 얼마 전에 자정대회를 열고 약속을 한 것이 거짓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소래포구를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래포구 상인들은 단순히 꽃게 다리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꽃게의 경우 신선도나 크기, 성별에 따라 가격이 나뉠 뿐 다리가 제대로 달려있는지는 상품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래 어촌 계장은 꽃게를 잡아 좌판으로 옮겨 판매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꽃게라도 다리가 떼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상품에 큰 하자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인데 다리가 없어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말이? 내돈 주고 안 좋은 상품을 구입하라는 건가? 한 상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꽃게 사진들을 보면 다리는 일부 떨어져 있더라도 배 부위는 깨끗한 모습이라며 신선도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흔히 죽어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꽃게의 잎 주변에 반점이 생긴 경우를 안경 쓴 꽃게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모습을 사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장은 일부러 다리 없는 꽃게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다리 떨어진 꽃게가 포함된 걸 상술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래포구의 명성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